국가대표. 국가대표는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어서 가슴에 늘 이런 태극기를 가슴이나 어깨에 달고, 예, 나라를 대표해서 출전하는 사람들을 다 국가대표라고 얘기해요.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국가대표 중에 누가 있어요? 김연아, 박지성 선수, 또 손현재 선수, 막 그런 분들 있죠.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손현재 선수를 한번 목사님이 모셔봤어요.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안 왔어요? 저기 뒤에 안 왔어요? 뒤에. 손현재 선수 안 왔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화면으로. 우리 만나도록. 화면으로. 안 오면 화면으로라도 만나야죠. 네. 대한민국 대표. 네, 지금 리듬체조 선수로 한참 활동하고 있는 손현재 선수. 드디어 금메달을 땄어요. 금메달. 금메달을 따서, 예, 시상대에 올라서 금메달을 받고 태극기가 이렇게 올라갈 때 애국가가 울려 퍼지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함께 보았어요. 그런데 이 손현재 선수가 그냥 금메달을 딸 수 있었을까요? 그냥 처음부터, 나는 태어날 때부터 너무나 몸이 유연해가지고 운동을 너무 잘해. 운동을 너무 잘해서 그냥 뭐 굴르기 뭐죠? 곰봉, 그 다음에 리본, 막 이런 것들. 나는 태어나자마자 너무 잘해서 그냥 국가대표 뽑혔으니까 나는 연습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가서 한 번, 이렇게 리본 한 번 돌려주면 금메달 따는 거지 뭐. 이렇게 하는 선수가 있을까요? 손현재 선수도 어렸을 때부터 운동 잘했지만 이 손현재 선수도 어렸을 때부터 아주 혹독한 훈련을 받았어요. 아주 혹독한 훈련을 받았어요. 예, 네. 얼마 전에 TV에 나와서 얘기를 막 하다가 저는 이런 것만 먹고 살아요 이렇게 얘기하던데, 이거 보니까 훈련할 때 이 정도만 먹어요. 샐러드, 요구르트, 과일 뭐 이 정도만 먹고 점심 저녁 때는 닭가슴살 또는 생선이나 과일 이것만 먹고 산다는 거야. 그것도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이만큼만 먹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우와, 그래? 그러면 대회 기간에는 이거에 그냥 조금 더 우유를 좀 더 먹거나 그 정도밖에 안 하는. 우리 친구들 이것만 먹고 살 수 있어요? 이것만 먹고, 밥 안 먹고, 엄마가 차려주신 좋은 거 안 먹고, 피자랑 치킨 안 먹고, 탄산음료 안 먹고, 나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정말 너무너무 힘들지 않을까? 그런데 손현재 선수는 이런 걸 먹으면서 하루에도 많은 시간을 다 투자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연습. 연습을 많이 해. 연습을 많이 해. 목사님이요, 오늘 준비해 온 게 한 가지 있는데,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목사님 이름이 적혀 있는 야구보. 야구선수로. 어? 진짜냐고요? 진짜 야구예요, 진짜요. 야구선수. 목사님이랑 오늘 창규 앞으로 나와보세요. 목사님이랑 오늘 공을 던지면서 공을 얼마나 잘 던질지 우리 창규가 한번, 창규 공 잘 던질 수 있죠? 네. 목사님이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구선수가 되면 이 정도는 던져줘야지. 그치? 그쵸. 이렇게 던지고 또 이렇게 받고. 어, 그쵸. 어, 한 번 더. 오, 잘 던져, 창규. 오, 좋아요. 오, 좋아. 창규 한 번만 마지막. 오, 좋아. 아, 이 정도 기본이잖아요, 야구선수. 우리 창규에게 박수 한 번만. 어, 이 정도 기본이 이렇게 맞아요. 이 정도 던지고 받고 하는 거, 이 정도는 해줘. 야구선수가 되려면 이 정도는 해줘야 돼. 또, 어, 이 정도에, 그냥 이 정도만 하면 안 돼. 야구선수는 공만 덜 던지면 되는 게 아니라, 어, 배트, 공도 잘 쳐야 돼, 공도. 어, 배트. 목사님이 일부러 오늘 진짜 배트도 갖고, 진짜 배트도. 이 정도 가지고, 이렇게, 공이 날라오면, 이렇게 뻥 치고 막, 이렇게, 열심히 공도 던지고, 공이 날라오면 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연습을 열심히 하면, 목사님도 언젠가 국가대표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열심히 공 던지고, 열심히 치고, 열심히 달리기 하면 목사님도 국가대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어, 목사님도 꿈이 있어요. 목사님도 어? 이렇게 잘하는 선수가 되고 싶어. 잘하는 선수가 되고 싶은데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아니에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공을 열심히 던지고 열심히 치고 열심히 달리고 열심히 운동하는 것도 좋은데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국가대표에 뽑힐 수 있으려면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뭐냐면 어 마음에 들어야 돼. 마음에. 누구의 마음에 들어야 되냐면 이런 사람의 마음에 들어야 돼. 누구예요? 감독. 네. 감독의 마음에 잘 들어서 아, 이 사람은 성실하게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뛸 만한 선수구나. 어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이런 감독의 마음에 딱 드는 사람이어야지만 국가대표에 선발될 수 있어요. 국가대표는 다들 이렇게 뽑는 거기 때문에 예, 정말 이 사람 열심히 하는구나. 이 사람 이제 정말 대한민국 마크 이 태극기를 가슴에 이렇게 단다 그러면 이 사람은 10배는 더 잘할 사람이야 라고 뽑혀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국가대표에 뽑히는 거예요. 국가대표. 오늘 말씀에 국가대표에 뽑히기 직전인 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은 바로 누구냐면 사무엘. 엘가나라는 아버지와 한나라는 엄마 사이에서 어렵게 태어나요. 어렵게 태어나. 사무엘이 이렇게 태어난 다음에 어렵게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니까 제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정말 이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들여서 제사장 밑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근데 그때 제사장은 누구였냐면 엘리라는 사람이었어요. 엘리라는 제사장 밑에서 사무엘이 점점 자라났는데 그때 사무엘과 함께 같이 자랐던 사람 중에 누가 있냐면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두 명의 이름은 한 명은 홈니라는 사람이고 한 명은 비느하스라는 사람이에요.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명이 있어요. 홈니와 비느하스. 이 두 사람은 엘리의 진짜 아들이에요. 진짜 아들. 엘리의 진짜 아들이어서 이 사람은 점점 더 잘 자라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중에 높은 사람.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예정이 되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홈니와 비나스는 하루하루 엘리 제사장 그 아빠 밑에서 이렇게 일을 했는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장막에서 일을 했는데 근데 이 홈니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기 시작했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기 시작해서 어떤 일을 저질렀냐면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오게 되면 제사를 딱 드린 다음에 그 고기를 큰 통에 넣고 삶아요. 아, 이렇게 삶아. 그리고 나서 자기네들 먹기도 하고 제사장에 드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로 쓰여졌는데 그때 홈리와 비나스는 자기 밑에서 일하던 사람을 시켜서 이렇게 끝이 세 개로 되어져 있는 세 개의 날이 있는 세 개의 살이 있는 꼬챙이를 보내서 거기에 있는 큰 통에 쿡 찔러 넣어서 가장 크게 잘 잡히는 고기를 딱 꺼내서 가져가 버려요. 이거는 하나님께 드린 건데 왜 가져가십니까? 그러니까 아니 내가 제사장인데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 내 마음대로 왜 못해? 라고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아주 못살게 괴롭히고 하나님께 드린 재물을 아주 아주 하찮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홈리와 비느하스의 잘못이었어요. 홈리와 비나스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잘못한 일들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을까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홈리와 비나스 저 사람은 정말 나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끼리 얘기를 막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아버지인 엘리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아버지인 엘리가 그 얘기를 듣고 두 명의 아들을 불렀어요. 얘들아, 일로 와봐. 얘들아, 니네 일로 와봐. 내가 듣기로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저지른다는데 그게 사실이니? 그렇게 저지르면 되니, 안 되니? 하나님께 대한 죄는 아무도 변호해 줄 수가 없어. 하나님이 직접 너에게 벌을 내리실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아버지의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아버지의 말을 아무도 안 들어. 그냥 저는 제 마음대로 살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뭐 어떻게 하시는 저는 제 마음대로 살 거예요. 라고 하고 아무런 말도 듣지 않았어요. 이때 목사님 생각해보니까 이때 엘리라는 아빠가 두 아들 불러다 놓고 뭐 이렇게 몸을 묶든 뭐 때리든 뭐 훈계를 하든 뭘 해서라도 두 아들의 잘못을 잘 바로잡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만 전했을 뿐이지 사람들의 말을 전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을 뿐이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결국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아버지 엘리에게 보내셔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 제사장 앞에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이렇게 죄를 저지르는 거, 두 아들이 죄를 저지르는 거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죄를 저지르는 거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친구들 예배드리러 와서 여기에서 저지르는 죄악들 하나님이 잘 보고 계시는데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은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 또 잘못을 지적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권위, 하나님이 이 성전에서 가장 높은 분이고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그 영광을 다 뺏어버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계속하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직접 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엘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제일 놀라운 말씀은 이거였어요. 우리 함께 큰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위해 신실한 제사장을 세울 것인데 그는 내 마음과 뜻대로 행할 것이다. 나는 그의 집안을 굳건히 세울 것이고 그는 내가 기름 부은 사람 앞에서 나를 항상 섬길 것이다. 사무엘상 2장 35절 말씀. 아까 목사님이 얘기했죠. 가만히 잘 크기만 하면 가만히 아버지의 일을 잘 돕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맡은 바 일만 잘 했으면
엘리 제사장의 뒤를 이어서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 다음 이스라엘을 대표할 제사장이 될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다 없애버리시겠다. 너희 집안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대신 내가 내 말을 잘 순종하고 내 권위를 잘 따르는 한 사람의 제사장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세우는 이 제사장 누구였을까요? 바로 사무엘이었어요. 사무엘은 똑같이 성전에서 일했지만 홈니와 비느하스가 잘못된 일을 하고 나쁜 일을 저질렀을 때 사무엘은 묵묵히 자기에게 맡겨진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나하나 잘 수행해 나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딱 들었던 거였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감독의 마음에 딱 드는 사람이 국가대표로 뽑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표할 국가대표로 사무엘을 딱 뽑으시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왕이 다스리기 전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얘기하냐면 사사시대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요. 사사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사사 중에 마지막 사사이며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가장 높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이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권위에 얼만큼 순종하고 있어요. 사무엘은요, 오늘 아까 읽은 그 말씀에 뭐라고 나왔냐면 소년 사무엘은 고운 삼베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 이렇게 나왔는데 고운 삼베 에봇을 입고 우리 친구들 삼베 옷이라고 알아요? 삼베 옷? 삼베 옷. 여름에 어른들이 막 입으시는 되게 이렇게 딱딱하고 까끌까끌하고 뭐 이런 딱 귀에 한번 구겨지면 잘 펴기 어려운 빨아서 잘 다림질을 잘하고 잘 관리를 해야 예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삼베로 만든 제사장들은 지금 이거는요 제사장 중에 가장 높은 사람만 이렇게 입고 나머지 밑에서 일하는 제사장 레위인들은 이렇게까지는 입지 않았어요. 흉패 이런 것들은 하지 않았어요. 다만 여기 있는 속 안에 있는 옷들 그리고 여기 에봇이라고 쓰여져 있는 이 색깔로 되어 있는 자주색 이 색으로 되어져 있는 이것까지만 입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잘 관리된 옷 에봇을 입고 삼베 에봇을 입고 여호와를 잘 섬겼어요. 늘 하나님께 잘 섬겼다는 이야기는 아까 국가대표 운동선수가 늘 자신이 운동을 통해서 국가대표 감독의 마음에 들도록 했던 것처럼 늘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자기를 늘 관리를 했다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나는 하나님의 권위를 얼마나 인정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얼만큼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어요. 내가 아침에 교회 올 때 조금만 더 빨리 일어나서 조금만 더 잘 씻고 잘 입고 잘 관리하고 왔으면 좋겠는데 그냥 눈곱 막 이렇게 끼워가지고 어제 신었던 양말 도로 신고 막 이러고 오는 친구들 배꼽에 때 막 묻혀가지고 오는 친구 그런 친구들. 예. 예전에 여기 있는 선생님들 어렸을 때는 늘 하나님 앞에 오기 전에는 늘 좋은 걸 잘 갖춰 입었어요. 늘 새 옷은 주일에 맨 처음에 하나님 앞에 입고 나가야 된다고 그래서 늘 새 옷 입고 교회에 오고 늘 새 신발 신고 교회에 오고 그리고 헌금을 드릴 때도 그냥 헌금 엄마가 준 거 그냥 이렇게 막 아무렇게나 넣었다가 그냥 빼서 그냥 이렇게 하나님 받으세요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다림질 그냥 뭐 헌 돈이라도 다림질해서 빳빳하게 만들어서 예쁜 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노력하기도 했고 내가 쓰고 싶은 거 안 쓰고 잘 모아서 드리기도 했고 여러 가지 것들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그런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권위에
하나님 참으로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권위에 인정하고 순종합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다음 주 주일이 될 때까지 내가 주일을 위해서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게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보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꼭 하나씩 실천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다음 주일에 하나님을 만나러 다시 이 교회에 올 때 내가 어떤 것들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지, 어떻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을지 한 가지 이상씩 꼭 실천해서 다음 주에 선생님들께 꼭 얘기해 주길 바라요. 저는 이런 거 했어요. 저는 이번 한 주간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런 마음 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실천해보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국가대표로, 하늘나라의 국가대표로 만들어주실 거예요. 하늘나라의 국가대표가 되고 싶은 우리 친구들, 그렇게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과 홈니와 비느하스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의 국가대표가 될지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도 하늘나라의 국가대표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들 하나하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We'll be right back.